기름값이 치솟고 있지만 교통량은 오히려 계속 늘면서 하루 평균 교통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늘 발표한 지난해 주요 도로의 교통량 조사 결과 전국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12,89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55년 교통량 조사 실시 이후 최고치입니다. 휘발유값은 지난해 리터당 평균 1930원까지 치솟았지만 대략 교통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6%, 버스 1.4%, 화물차 0.4%가 각각 증가했으며 전체 교통량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68.1%였습니다. 도로별로는 고속도로가 1.8%, 지방도가 2.8% 증가한 반면 일반 국도는 0.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선별로는 자유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25만 7천 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가장 낮은 교통량을 보인 지방도 944호선에 3,670대에 달했습니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가장 적은 강원도보다 6배 많은 3만 4천 대였습니다. 월별로는 연휴와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8월과 10월이 가장 많았으며 1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에 교통량이 가장 많았고 일요일이 가장 적었습니다. CBS 뉴스 구병수입니다.